쉽게 가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회전을 가지고 쳤을 때 이목적구의 맞는 두께가 굉장히 지금 얇게 맞았단 말이에요. 이제 선수들이 가장 고민스러울 때가 한계각까지 최대한 넣었을 때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깊을 때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큰 어려움이 없었네요. 살짝 뒤돌리기로 쓰리 맞고 좋습니다. 잘 만들어 가고 얇은 두께로 쳤지만 상단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쓰리에서 회전이 끝까지 살지 않고 분리가 되는 모습 나오죠. 자, 플러스 2. 자, 이제 뭐 와. 시동이 발동이 예. 걸렸어요. 네. 이 스피드를 참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구드롱 선수 빠르게 3득점 올려놨습니다. 구드롱 선수에게 이긴 선수가 17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민캄 선수가 3번 있었고 카시토 코스타 선수가 역시 구드롱 선수에게 3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3로 직접 봅니다. 아주 부드럽게 터치감이 좋아요. 이번에 조금 고민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네. 성공. 나왔죠. 영불 허전 DBA 대표 바로 구드롱 선수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치기 직접 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도 피아비 선수 옆에 있군요. 네, 나자리 선수의 부인이 나와 있습니다. LPBA 이번 대회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준결승 때도 또 관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두께 좋아요. 대회전 짧게. 오히려 네 좋습니다. 역전 성공하면서 6점 제 얇게 맞으면서 이제 이목적구 위치가 일목적구 위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배치로 또 갔네요. 저번 앞서갔었던 위마주 선수를 넘어서는 구드롱 선수입니다. 12대 11 뒤돌리기. 그렇게 뒤져 있다 하더라도 점수가 뭐 8점 차이 정도 났었는데 그 정도는 7점 충분히 극복이 되는 구드롱 선수. 네. 이마주 선수의 컨디션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구드롱 선수가 이제 그 기운을 막아섭니다. 네. 이마주 선수의 낯빛이 조금은 어두워졌어요. 얇게 처리. 참 두께가 진짜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세트포인트. 네. 이런 모습이 바로 구드롱의 본 모습이죠. 세트포인트. 하이란 판점의 14점 세트포인트입니다. 김예은 선수가 딱 가운데 있군요. 자, 이제 빗겨치기 포 쿠션의 라인을 한번 보고 있고 뒤돌리기 3도 있긴 한데 자, 어떤 공을 선택을 할까요? 자, 빗겨치기 포 쿠션을 선택을 했네요. 1점 남겨두고 타임아웃을 부르는 트롱 선수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이렇게 잘 치는 선수도 마지막 1점 저렇게 아주 신중하게 들어갑니다. 겹치기로 마무리 약간 짧아지는군요. 이거였어요. 네. 밀리는 나갑니다. 밀리는 각도 때문에 고민이 좀 됐던 건데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공으로 바로 표현이 돼버립니다. 짧게 빠져나갑니다. 아니 표정은 어떻게